네. 나우에서 만나는 4주 팬미팅 포민나우 그 세 번째 시간에 문이 열렸습니다. 와! 네, 생방송이고요. 오늘의 호스트 액신.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설아입니다. 어디죠, 제 카메라? 안녕. 네. 오늘 포민나우의 호스트는 액시 설아즈죠. 그렇죠. 네, 저와 설아 언니가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요. 먼저 무엇보다 걱정하고 있을 우정들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보다시피 매우 건강합니다. 네. 그렇죠? 네, 푹 쉬고 회복을 하고 왔으니까 우정 여러분들 그동안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또 저희 게스트와 함께 재밌게 한번 놀아봅시다. 예, let's go! 네, 지난주에 은서 다영이가 아이브 친구들이랑 굉장히 재밌게 놀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저요. 네, 그랬는데요. 네, 저희가 재밌게 챙겨봤어요. 네. 인증 문자도 보냈잖아요. 맞아요. 네. 네. 뭐라고 보냈어요? 이제 일단 함께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고, 네. 뭐,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 고맙고, 그때 이제 또 유진이랑 원영이가 생일이었었어가지고, 너무 축하한다고 보냈는데, 저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집에서. 진짜 엄마 미소를 짓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서랑 다영이가 또 저희 팀에서는 굉장히 애기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 있으니까 그 선배 티가 좀 나더라고요. 아니, 다영이가 원래 그렇게 옷 입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괜히 선배미 한번 뿜어보겠다고 네. 약간 뭐 비싼 거 입었던데? 비싼 거 입었더라고요. 네. 질 수 없다. 저도 네. 약간 비싼 걸로 준비해봤거든요. 질 수 없다. 비싼 거예요? 뭐 실장님이 비싼 거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재밌게 어쨌든. 잘 봤어요. 네, 너무 기특했고 또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다들. 네, 네. 그 사랑스러워 빨리 하면 안 돼요. 방금 발음 좀 이상했어요. 왜요? 이제 뭐라고 들렸는데요? 장난이에요. 사랑스러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사랑스럽고 네. 오늘은 저희가 그 텐션을 이어서 네. 네, 지지 않고 잘 열심히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세요. Yeah. 네, 일단은 우리가 호스트는 처음이잖아요. 그쵸. 또 호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언니와 저와의 케미 점수를 매겨보려고 하는데 과연 몇 점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네요. 몇 점 예상하세요? 뭐 굳이 매겨야 하나 싶은데 yeah. 저희는 약간 노부부 재질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99점. 99점? 네, 1점은 이제 오늘 해보고. 네, 오늘. 네. 저도 뭐, 100점을 예상하긴 하는데. 오늘 하고 현저히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아, 그쵸. 네. 그쵸. 열심히 파이팅 해야 돼요. 그럼 평소 저의 호흡은 어떤 것 같아요? 저의 뭐 척하면 척이죠. 호흡을 잘 안 맞추긴 해요. 그동안 너무 많이 맞춰가지고. 살짝 안 맞추긴 하는데. 네, 맞아요. 네, 그럼 천천히 한번. 네, 좋아요.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더 좋아하는 걸 고르는 걸로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치킨 피자. 하나, 둘, 셋. 피자. 치킨. 이게 안 맞아요. 안 맞네. 자, 아직 첫 번째 질문이니까. 그쵸, 그쵸. 자, 두 번째. 가을, 겨울. 하나, 둘, 셋. 가을. 아, 이건 가을이죠. 가을이죠. 겨울 네, 추워요. 추워요. 시려요. 네, 시려요. 네. 뼈 시려요. 자, 세 번째. 쇼핑대 산책. 하나, 둘, 셋. 산책. 오, 산책파입니다. 저 약간 저희 약간 감성파여가지고. 사치가 없어요, 저희. 그럼요. 네. 저희 쇼핑 그리고 아주 무서워요. 저희 그리고 옛날에 쇼핑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옛날에 네. 그 가격표 보고 5만 원 넘어가면 비싸다. 저 절대 안 사요. 저희는 돈을 굉장히 아끼기 때문에 맞아요. 5만 원 네. 이하만 취급한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자, 저희 산책을 자주 안 해요. 네. 저는 그냥 혼자 자주 해요. 네, 저도 혼자 하는 네. 거 좋아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갑니다. 네. 같이는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그 웃음 표시 뭐죠? 아, 왜냐면 또 그 혼자 산책할 때 그 맛이가 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산책은 혼자예요. 네, 혼자. 사색은 혼자예요. 그럼요. 네. 자, 다음. 네 번째. 시, 대, 에세이. 하나, 둘, 셋. 시. 에세이. 아, 안 맞네요, 여기서. 저는 에세이를 이해를 잘 못해요. 시가 설아 언니. 저는 둘 다 좋아하긴 하는데 굳이 뽑자면 에세이를 뽑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세이하고 방금 킥킥킥 나오려다가 안 나온 느낌. 각자 최근에 읽은 거. 이게 진짜 핑계가 아니라요. 제가 제목을 맨날 까먹어요. 아, 진짜 제가 제목을 안 보고 읽거든요. 근데 되게 뭐 뭐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우정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을 제가 몰라요. 읽긴 읽었다. 진짜 읽어요. 진짜 읽긴 읽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모월 모일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희 네? 팬분들 모월 모일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팬분들한테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꼭 읽어보세요. 가을에 추천합니다. 네. 자, 마지막. 온천 대 호캉스. 하나, 둘, 셋. 호캉스.
호캉스죠. 네. 온천은 그냥 집에서 욕조 받아놓고 해도 네. 무리가 없고. 그리고 저는 그 저혈압이 있어서 온천은 잘못하면. 아, 이 친구 안 돼요, 안 돼요, 이 친구. 온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친구 큰일 네. 나요. 아니, 좋아하긴 해요. 뜨뜻한 물에 이렇게 탁 지지는 거 좋아하는데. 위험해요, 위험해요. 굳이 뽑자면 호캉스인데 호캉스를 간 적이 있나요? 호캉스요? 간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호캉스를 위해서만 간 적이 없어요. 맞아, 저도요. 그냥 뭐 어디 이제 스케줄차 가서 호텔에서 쉰 적은 있어도 네. 호캉스를 따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해외를 저희가 그래도 자주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해외 가면은 어떤 바세요? 뭐 호텔에 있는 바? 저는 알다시피 호텔에 완전 있는 맞아. 편이고 맞아. 은서랑 같은 방을 썼을 때 이제 은서가 모든 걸 해결해주고 식사나 이런 걸 해결해주고 저는 호텔에서 좀 체력을 비축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맞아. 언니랑 저는 해외 가서 방을 몇 번 쓴 적이 있는데 저는 막 더 놀고 싶은데 왜냐면 그런데 가면 막 놀고 싶잖아요. 놀고 싶은데 언니는 딱 그냥 칼같이 자고 전 거기서 제 루틴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다섯 개 중에 세 개 맞았네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괜찮은 뭐. 수준이죠. 네. 오히려 뭐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너무 또 잘 맞으면은 또 그래요. 네, 그래서 포장 한번 해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엑시설아즈 오늘의 목표를 하나 세워본다면, 네, 우리가 입장할 때 화면에 질문이 몇 개 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좀 볼까요? 좋아요. 보여주시죠. 어떤 게 있었죠?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인사 있었고. 일단 저는 오늘 하루 둘 중에 누가 더 말이 많았어요? 말을 안 했는데. 말을. 거의. 아, 왜냐면은 저희가 그. 여기 올 때 만나가지고 그쵸 저는 이제 샵에 먼저 가서 네. 아니죠 제가 샵에 나중에 가서 했고 소정이가 네. 좀 아침에 스케줄 네. 있어가지고 먼저 해가지고 여기 오는 길에만 차에 같이 타 있어가지고 거의 말을 안 네. 뭐 몸 괜찮아? 뭐 요정도? 네 저도 언니를 오랜만에 만나서 언니 몸 어때 괜찮아? 라고 처 한마디 했습니다 네. 그리고 끝! 네 오늘 게스트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 사실 오늘 게스트분은 없다고 얘기하셨나봐요. 네, 저는 왜냐면 너무 프로시니까. 그쵸, 솔직히 굳이 부탁을 하지 않아도. 그쵸, 맞아요. 네,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 해주실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뭐 부탁을 해볼까요? 저희가 감히 어떻게 부탁을 해요? 네. 저희가 잘 부탁드리죠.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이제 저희가 첫 호스트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저희가 호스트지만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잘 갈 수 있게 네. 발판을 잘 삼아가지고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저희가 네. 많이 배울 테니까. 네, 네 오늘 저는 오늘 제일 행복했을 때는 몇 번? 있었는데 전 3번 포민나우 출근할 때 왜냐면 저는 사실 저번 주에도 못해서 굉장히 많이 아쉬웠거든요 맞아. 그리고 이제 사실 뺏길까봐 회사 그 팀장님한테도 절대로 나는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겠다 나는 꼭 가야 된다 맞아. 여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회복하고 기다렸던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설레어가지고 맞아. 오늘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민나우 출근 네. 시간이 네 맞아요 첫 호스트죠 게스트를 만나면 어떤 표정이 나올 것 같아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또 호스트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많이 어색함을 이렇게 느끼는 편이어가지고 하지만 오늘은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열심히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저희 우주소녀 다 같이 나왔을 때는 저 진짜 떨렸어요 진짜 아니, 떨어 보이더라고 왜냐면 소정인가 원래 그렇게 뚝딱거리는 애가 아니거든요 맞아. 근데 너무 뚝딱거려가지고 맞아. 저는 오히려 이제 밥그릇 지키려고 오바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다시 보니까 굉장히 오바를 했더라고요. 아 그날 굉장히 하이텐션이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내 밥그릇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아, 그럼요. 그렇게 했는데 네. 오늘은 좀 이렇게 저 프로답게 네.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떨리진 않고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네. 것 같아요. 설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5836님께서 엑시설화 조합하면 액돌의 우주급 박스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그때 그 옆집 언니들 텐션 볼 수 있나요? 당연하죠. 네. 잠깐만요. 옆집 언니들이라뇨. 그때 저희가 옆집 살았잖아요. 아, 맞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맞네, 맞네. 네, 옆집 살아서. 오. 저희 우주급 박스의 근황은 잠시 이제 떨어져 살면서 네. 몸이 떨어지니까 네. 붙어서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뭐 하면 할 수 있죠. 아, 그럼요. 이거 하게 됐으니까 그럼요. 또 이 기회를 삼아서 지금 기분을 노래로 표현한다면 저는요 날씨가요. 제가 어제도 산책을 하다 느낀 건데 미쳤어요. 너무 좋아요. 아 맞아. 산책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밖에 나가가지고 좀 맞아. 걸으시고 좀 사색도 좀 하시고. 네.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노래가 조지 선배님인가요? 그럴걸요?
조지 선배님의 Let's Go 피크닉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한 소절 네. 불러보세요. 오늘 같은 이런 날이 올 때면 Let's Go 피크닉 음을 높게 잡으셨네. With a girlfriend 네. 너무 높게 잡았네요. 네, 여튼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네. 제가 커버도 한번 했어요. 네, 안 보신 분들은 꼭 네. 봐주세요. 네. 네. 또 뭐 있어요? 저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문별 선배님의 루나틱 추천합니다. 아 왜요? 진짜 루나틱 너무 좋아서 네. 너무 센스 있어서 네 루나틱 추천합니다. 하루에 12번 오르내림 한치도 볼 수 없는 내 마음 네 좋네요 좋습니다. 띵곡이에요 네 띵곡이에요 네. 네 멋지면 언니야님께서 우리 엑시랑 설아 언니 하트 네 잘 쉬었어요 회복할 땐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알죠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리고 포민나무 오기 전 찐 TMI 하나 알려달라고 일단 뭐 먹었냐면 저는 오늘 피자빵을 먹었어요 피자빵 하나 먹었네요 역시 뭐 먹었어요? 빵순이 저는 그 숙소에서 다영이랑 쪽갈비 먹었어요. 진짜 야물딱지게 먹고 왔네요. 쪽갈비를 아주 그렇게 그러니까 그 뭐냐 배달이 조금 늦게 오더라고요. 그 다영이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아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 보자. 좀 화나죠. 얼마나 맛있는지 화나죠, 보자 이러고 맞아. 있었는데 둘이 먹고 이제 아무 말 없이 이제 그 다 비웠죠.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맛있는 거 먹었네. 네,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찐 TMI는 TMI 뭐가 있을까? 진짜 TMI. 이게 원래 내려온 옷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노란 고무줄이 있어요. 이렇게 걷어서 입기 위해서 노란 고무줄을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서 넣어주셨어요. 꿀팁이네요. 그렇죠. 네. TMI예요. 저의 TMI. 저 인이어를 이상하게 꼈어요. 또 인이어를 이상하게 꼈어요? 어떻게 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귀가 내가 거의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살려줘.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아, 뭐 들리기만 하면 되죠. 네, 괜찮아요. 그쵸, 네. 뭐 어떻게 했긴 이효리 선배님 있잖아요. 에어팟 줄 네. 이어폰 그냥. 네. 네.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민트 와사비님께서 그거 알아요? 어제까지 올리브영 세일했던 거. 저는 장바구니에 다 담아서 결제했더니 10만 원이 훌쩍 넘은 거 있죠. 올리브영 목격담 많이 올라오네 혹시 뭐 샀는지 알려줘. 뭐 샀어요? 궁금하다. 저도 한 15만 원치 많이 샀네. 아, 근데 진짜 필요한 거만 샀어요. 필요한 것만 샀는데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뭐 샀어요? 뭐 샀어요? 스킨케어들 이제 떨어진 것 사고 팩 또 뭐 샀지? 그냥 그런 것들 샀어요. 그냥 네. 그런 것들만 샀는데 그 돈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목격담은 뭐예요? 뭐 맞추셨어요? 우정? 그게 이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올리브영을 방문을 했다가 찐 TMI? 네. 네 방문을 했다가 저를 알아보신 분들이 이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엑시 목격담 푼다 이러면서 나 그거 근데, 봤다. 근데 너무 저를 천상 여신으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사람들이 착해요. 착해요. 저를 뭐 거의 뭐라고 올랐어요? 아 제가 기억에 나는 게 그때 이제 제가 딱 그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바로 샵 아웃을 했을 때였어요. 그때 그럼 좀 예쁠 수 있어. 맞아요. 왜냐면 샵 바로 아웃했으니까 예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딱 보셨는데 아 뭐 여름 쿨톤 흑발 여신이다. 네? 막아 진짜.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분이 그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아 막 그냥 뭐 너무 예쁘고 아 머릿결이 너무 좋았다. 네? 이거는 그. 머릿결이 상당히 좋아졌네. 아, 오늘 샵 갔다 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저를 되게 천상 여신으로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고 다음에 저를 또 압구정 올리브영에서 마주친다면 제가 결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그 찬스 놓치지 네. 마시고요. 네, 후후님께서 설아도 솜사탕집에서 자주 목격되잖아 라고 하시는데 이게 잠실에서 윤나랑 저랑 그 안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윤나랑 돌아다니다가 솜사탕집에 갔는데 윤나가 너무 먹고 싶대요. 사줄게 했는데 이제 카드가 안 된대요. 현금만 된대요. 현금이 보통 사람들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윤나랑 이렇게 울적하게 있다가 아 그러면 현금을 가져오자 해가지고 현금을 가져와가지고 솜사탕을 샀던 근데 그 솜사탕을 파신 분이 저를 알아보고 근데 그 솜사탕 파시는 분의 친구가 우정이어가지고 돈은 내가 다 낼게 줘라 일단 솜사탕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아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 훈훈한 네. 사연이네요. 어디서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인성 조심하셔야 돼요. 네, 내가 원한 게 이거잖아 님께서 두 번째 세계 보면서 문별님 포미나우에 꼭 나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진짜 오다니 내가 원한 게 이거잖아요. 문 대표님한테 인터뷰 당하다가 인터뷰하는 날이 그러니까. 오다니 언니들 문스타 털 준비됐지? 그렇죠. 그하자. 네. 저희가 참 정말로 좋아하는 언니이자 호스트 선배님이죠. 최근에 마마무 플러스로 신곡을 발매한 문별 선배님이 곧 입장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두구두구두구두구. 어때요? 섭외하신 거 아니에요, 거의? 아, 그래도 제가 언니한테 꼭 나와달라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언니가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일단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사실 그 마지막으로 문나이 나왔을 때만 해도 언니 눈도 못 맞췄었거든요. 맞아, 맞아. 네, 여러분 이제 저 눈 잘 맞췄어요. 그래서 좋겠네요. 좀 더 네. 가까워진 이제 엑시와 별이 언니의 사이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네요. 네, 기대가 기대되네요. 됩니다. 선배님 압박 토크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감히 어떻게 압박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랑으로. 감히 압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압박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어머, 뭐죠? 떨어졌다. 네. 오늘 네. 어떤 시간이 될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니까 얼른 입장곡 플레이 해볼까요? 문별 언니의 루나틱. 오. 나 특이한 걸까 뭐 때모른 버릇인 걸 잘 알지만 컨트롤 할 수가 없잖아 When I was young 그때부터 우리 엄마도 포기했어 yeah, 좋으면 딱 알아들어 yeah, 짐을 꼭 해야 알아들어 눈치껏 기분 맞춰 내 기준에 너를 맞춰 옳지 그래 그렇지 하루에 열두 번 얼어내린 한치도 알 수
우주소녀의 포민 나우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본업은 가수인데요. 진행 잘해, 캠핑 잘해, 축구 잘해, 못하는 걸 못하는 완벽해 문별 선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네. 네. 오. 네, 카메라 보고 인사하실 건데 라운스트 해보셔서 아시죠? 그쵸, 그쵸. 네,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라는 거 개인 인사 하신 다음 하트 3종 세트 플러스 손키스 부탁드립니다. 이거 꼭 해주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하트 3종 세트. 네, 기대됩니다. 보지 마세요, 저를. 다른 데 보고 계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할게요. 하나. 셋. 귀여워. 예. 와, 근데 역시 담백하게 진짜 잘하시네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역시 센스. 네, 저희가 활용한 게 아니라 방송 전에 무무분들께서 하트 3종 세트랑 손키스 꼭 보고 싶다고 문자를 엄청 보내주셨어요. 네, 3414님께서 문 대표님 게스트로 온다고요? 이제 3종 세트 가야지. 네, 햄깅이 만나님께서 손키스 필수로 부탁드립니다. 아, 네, 라고. 근데 선배님 생각하면 네. 저는 이게 좀 자주 떠올라요. 이게요? 네. 내가 이런 걸 한 적이 있나? 그래요? 맞아. 약간 그, 이런 제스처 언니 많이 하잖아요. 되게, 아니면은 이거 아니면 약간 이렇게 뭔가 이거 던지는 약간 이런 거 많이 하세요. 맞아. 딱, 이런 거.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응. 해마나다님께서요. 나우에서 얼마 만에 보는 문별 언니야. 정말 엑시설아님 호스트 권한으로 하트 3종 세트 꼭 시켜주세요. 네. 라고 하셨군요. 잘 보셨죠, 여러분? 여러분도 하세요. 할까요? 네. 자, 해보세요. 자, 설아씨부터. 물론 해야죠. 설아씨부터 가볼게요. 네. 아, 엑시부터 가나요? 저요? 아, 그래요. 엑시 오케이. 잡았으니까. 네, 엑시부터 할게요. 하나. 손키스까지 해야 돼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소리는 저 소리는 내라고 하진 않았어요. 고질병이. 소리는 내라고 하진 않았어요. 고질병. 무서워. 임다영병. 소리. 이게 소리가 큰 힘이 되나 보다. 그런 겁니다. 네, 저 할게요. 뭐 오케이. 저는 네. 이제 숙달이 돼가지고. 네, 소리 내셔도 돼요. 네. 네. 아, 왜 수줍은 척해, 킹받아. 오! 네. 저 선배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언니를 향한. 네. 좋습니다. 네. 표지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시키는 게스트라니. 역시 저희 이렇게 또 한 번 배워갔네. 좋습니다. 사이사이에. 네. 넣어야 돼요. 네. 사이사이에. 네, 나우는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일단, 7월 1일이 막방이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두 달 된 것 같아요. 두 달 정도. 두 달 된 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고향에 온 소감이 어떠신지. 그냥 별 그런 건 없어요. 바뀐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근데 전 이거 보고 뭐야 문나잇에는 없었잖아 하는 딱 그 생각이 딱 들었죠. 요거. 고민해요. 저희가 그때 놀러 갔을 때는 제 네. 집처럼 맞아. 그렇죠. 정말 이렇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크게. 크게. 이런 게 서운했다. 좀 서운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오늘 게스트 자리로 오셨는데 어떻게 편안하신지. 아, 일단 편한데 의자가 편하지 않네요. 저 이게 의자가 다리를 놓기가 애매하고 이게 무슨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아까 감독님이 그러시는데 이렇게 앉는 게 아니래요. 그럼요. 이렇게 앉아서 하라고 만드신 거래요. 정말요? 이게 너무 불편한데요? 이렇게 하라고 하셨대요. 전 이렇게 할게요. 다들 이렇게 안 편한데 아파트를 하셔도 되고. 아, 그래요? 편하게. 네. 네. 편하게. 별치님께서 우리 별이 발이 안 닿네. 다 한다요. 이게 의자가 상당히 높아요. 네, 너무 높아요. 네. 오늘 방송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일단 저는 두 분을 믿고 왔고요. 네. 저희 처음인데요. 네. 아, 두 분을 믿고 제가 게스트로 많이 나온 방송이 많이 없어요. 네이버 나오네. 진짜요? 네, 없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을 거란 생각으로 바로 오케이 해서 나와서 기대가 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짱재님께서 오늘 문 대표 아니고 햄 쪽이구나. 햄 쪽이 별명이시죠?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무무분들께서. 네, 무무분들께서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잘 어울려요. 햄쪽? 네? 네. 잘 어울리지 않아요? 잘 어울려요. 그래요? 문별이 금쪽이? 이걸 풀러서. 그 뜻이군요. 그렇구나. 네, 그런가 봐요. 네, 그러면은 저희 우주소녀에도. 네. 있어요? 금쪽이 있잖아요. 있죠. 다영이요? 바로 아시죠? 다영이랑 저랑 결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결은 달라요. 네. 결은 다른데. 다영이는 계속 텐션을 유지하는 맞아요. 친구고 그쵸.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따라가죠. 원하던 레벨이. 오늘 맞아요. 다영이가 호스트였으면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내일 스케줄이 있어서 왜냐면 텐션을 장착
시작하고 와야 돼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상대하려면 저희도 네. 같은 멤버지만 전날부터 아, 그래요? 그 스케줄표 보면서 이제 마음을 다 잡고 맞아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네. 이런 거 다 짜놔야 돼요. 왜냐면 같이 텐션을 높여서 해줘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 서운하죠. 네, 또 네. 서운해하니까 맞아. 또 그런 생각이 들지 네. 않을까. 그러면 오늘 선배 호스트로서 저희한테 팁을 좀 알려주세요. 꿀팁. 팁은 없어요. 오. 그냥 너무 잘을 앞에도 잘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저번에 저희가 놀러 갔을 때 저는 네. 진짜로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너무 진행이랑 너무 아 정말 이게 선배님이구나. 이걸 그때 너무 느껴가지고 내가 앞으로 뭔가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네. 했을 때 이렇게 편하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맞아. 들게 해주신 선배님이어가지고. 아 근데 좀 저로서는 좀 제가 장난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스트 분들한테 좀 장난도 치면서 좀 가까워지고 편하게 네, 좀 성향도 알아가고 이렇게 해서 좀 재밌었지 않았나. 너무 멋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유, 맞아요. 네. 유유님께서 그럼 오늘 문별 언니에게 장난 많이 칩시다. 아, 이 친구는 못해요. 아 맞아요. 아, 네, 수정이는 친하니까. 아니, 아니 저도 아직 장난을 못 치겠어요. 못해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장난 레벨까지는 안 간 거예요. 아직 레벨 네. 그럼 오늘 네. 이제 이거 포민나우 하면서 네. 장난 완벽하게. 장난 쳐도 되는데 전 상관없어요. 방송 지나가면서 옆구리 찌르기 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이런 장난은 너무 올드하다는 거죠. 아니 옆구리를 갑자기 왜 아니 그러니까 장난이 아, 이게... 그런 신체적 터치까지 아, 가능한 장난이 아 네. 신체적 터치 네. 아니, 그런 저... 거 장난 많이 치시나요? 사실 옆구리 우주소녀에서 가장 올드한 두 명이 나온 거예요. 올드 감성 네. 아 진짜 올드 패밀리라고 네. 할 수 아, 있죠. 장난이라고 치면 기준이 옆구리 찌르기다. 아 그냥 콕 찌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아 뭐 그런 거 괜찮습니다. 아 오케이 네. 오늘 네. 좋습니다. 네. 목표로 그렇습니다. 삼고 네. 네 좋아요. 네 저희도 언니를 기다렸지만 오늘 이 만남을 기대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첫 문자는 저희 문 대표 문별님께서 이걸 읽어주시도록 할게요. 네, 비비비 미전님께서요. 별아 무둥이 왔어요. 이게 얼마 만에 나우야. 앱 안 지우고 있었더니 별이가 와줬네. 오늘 게스트니까 재밌게 놀다 갑시다. 라고 해주셨고 자기야 나왔어님께서요. 오랜만에 출근길 어땠어 자기야? 라고 하셨는데 자기? 다 자기라고 하시는 팬분들 계시나요? 뭐 자기 여보, 뭐 애기 아. 뭐 아 자기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자기야 해요? 자기 해요? 아니요? 해요? 아 저는 자기라고 부르는 팬분들이 많이 없던 것 같아요. 아 그 있으면 어떡해요? 있으면 뭐 설아야 밥 먹었어? 뭐 자기야 밥 먹었어? 이러면 어떡해요? 네 밥 먹었어요. 아 그렇게 해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네. 그냥 아, 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오늘 출국길 재밌었어요. 이렇게 네네. 현정아 떨지마님께서요. 현정아 떨고 있는 거 아니지? 현정이도 오늘 방송을 계기로 별 선배님이랑 친해지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오늘 호칭 별 언니 어때? 아 너무 좋죠. 저는 좋죠. 저는 너무 좋아요. 언니라고 근데 오늘 왠지 모르게 저번에 네. 한번 뵀다고 좀 편해서 그쵸? 제가 네. 처음 뵌 분이면 요 정도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낯을 많이 가리는구나. 네, 그래서 언니라고, 별 언니라고 아, 너무 좋아요. 오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친해져 보자고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네. 저희가 선배님이라고 할 때마다 하트 한 번씩 해주는 거를 갈게요. 근데 엑시는 네. 이제 언니가 네. 편해서. 네, 저는 그렇죠. 별 언니, 별 언니 이렇게 불러서. 제가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언니. 네. 네. 샤키는 락스타님께서요. 이 조합 킹덤 우승자들의 조합. 맞네. 맞아요. 예. 맞네. 예스. 네. 킹덤 시작할 때 다영이가 네. 문별 언니한테 조언을 구했다고 하던데 네. 어떤 조언을 해주셨나요? 그리고 시즌 1 우승자로서 우주소녀의 킹덤이 어땠는지 저희도 이거 너무 궁금해요. 아 진짜요? 네. 일단 다영이가 이제 톡으로 연락이 왔을 때 되게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딱 그냥 보고 답장을 한 게 근데 나는 우주소녀가 1등 할 거라 생각하는데 왜 걱정을 해? 라고 하셨어요. 오 소름. 진짜 그때 그랬어요. 우주소녀가 이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랬었어요. 너무 칭찬인데 근데 다영이가 몇 개 읽고 답을 안 하더라고요. 다영이가 니기 좀 해. 내 카톡도 많이 씹어요. 아 진짜? 아, 원래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바빠가지고 네. 그 친구 삶이. 다영아 알겠어. 바빠가지고. 근데 너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감동인데요.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카톡을 보니까 막 이건 어떻게 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걱정할 게 없는 게 1등 당연히 1등은 우주소녀라고. 와 이런 그 카톡이 바로 있을 거예요. 대박. 그래서
걱정을 왜 하지 이 생각이 들었었죠. 진짜 든든하다. 8037님께서 우리 문 대표 햄스터 문별님을 나우에서 다시 보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후배 동생들에게 우쭈쭈 당하는 문별 선배님 문별 언니 모먼트랑 하트 하트 칭찬받는 별이 공주님 보고 싶어요. 별이 언니 칭찬 세 가지 시작. 별이 언니 칭찬 세 가지 시작. 저는 일단 저의 마마무의 최였습니다. 처음부터 네, 지금까지. 네. 그리고 일단 언니는 올라운더죠. 올라운더고 그리고 제가 또 방송을 같이 해보니까 또 제가 리더로서 배울 게 많아요. 리더십이. 아 그래요? 저보다 언니랑 이렇게 또 방송을 많이 안 했어 봐가지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랑합니다. 훈훈한 냄새가 진동하네요. 네. 저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너무 사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느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하고 그리고 실력도 말에 모에 너무 좋으시고 맞아. 그리고 그 매력이 매력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선배님이 그 매력이 진짜 최고신 것 같아요. 선배님 선배님에서 하트! 그러네. 이렇게 콕 튀어나오네. 이거 듣고 있어요, 지금. 아, 사실 소정이는 자주 봤는데 저는 그쵸. 이제 두 번째니까 이게 그쵸. 좀 프로그램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졌나 봐요. 천천히 언니요. 별 언니. 네. 좋습니다. 최고의 둥이는 햄둥님께서 문나잇이 문을 닫던 7월 1일 기준으로 달라진 세 가지가 있다면 물론 우린 바쁘게 여기저기서 보고 있지만 뭔가 나우에서 TMI 해말 하는 별웅리 보고 싶다고. 달라진 건 첫 번째 핸드폰을 바꿨다. 이제 사과에서 이제 우주로 바꿨다. 왜요? 언니 우주로 바꿨어요? 바꿨어요. 이제 요아이로 바꿨다. 요아이로 바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달라진 거?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러고는. 그러면은 평소에 이거 나우 하셨던 시간에 뭐 하세요? 다른 스케줄? 그러네. 다른 일정들이 싹 다 들어오더라고요. 뭐 연습과 이런 것들. 더 바쁘게 살았다. 저도 이제 네이버 나우가 이제 조금 내려두면서 좀 다른 일들 좀 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로 다른 일들이 챙겨지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제가 언니랑 방송하면서 대화를 조금 나눠보니까 언니가 그냥 일을 또 엄청 사랑하시는 타입이잖아요. 닮은 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멋있네요. 막 휴가를 가도 막 오래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일하는 걸 너무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좀 잡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바쁠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네요. 바쁜 게 바빠서 힘들었는데 바쁜 걸로 치유가 된 것 같은 느낌. 치유가 된 느낌?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TMI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의 TMI? 오늘 진짜 어렵죠? TMI요? 전 TMI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럼 TMI 한 번 하면 되잖아. 그래, 아무거나. 오늘도 보컬 레슨을 받고 왔습니다. 진짜 멋있다. 진짜 역시. 이야,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요. 보컬 레슨을 받았다. 받고 왔다. 그렇습니다. 멋있어요. 네. 또 이런 문자가 많이 왔대요. 별이 언니가 읽어주세요. 블랙킹님, 두 번째 세계의 비하인드 궁금해요. 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또 1998님께서요. 두 번째 세계 유닛 존버 중. 궁금하네요, 저도. 유닛 누가 있는지 궁금하긴 그러니까요. 하네요. 햄별이님께서요. 두 번째 세계도 같이 하시잖아요, 프로그램을. 그쵸? 맞아요. 대박. 아직 무대는 안 나왔지만, 유닛 비하인드랑 별이 언니는 대기 시간에 뭘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유닛의 그 라운드가 있었죠. 그쵸. 있었는데, 이제 각자 또 다른 분들이랑 유닛도 하기도 하고, 그것도 어려웠어요. 맞아요. 각자 또 다른 분들이 하는 것도 어렵고, 이게 경연이다 보니까, 비하인드는 정말 많죠. 정말 맞아요. 막 새벽 막 3, 4시에까지 막 인터뷰하고, 뭐 이런 비하인드는 맞아요. 많습니다. 뭐야! 실시간으로 이런 문자가 왔어요. 포인트하고 다혁이에요. 우리 저 말투 음성 지원대. 우리 떠라 액티 언니와 별이 언니 조합이라니 정말이지 너무너무 진귀하고도 보고 2번 보고 또 보고 3번 보고 다시 보기 10번은 하고 싶은 조합이네요. 최고 TS 금쪽이 언니 같은 금쪽이로서 행복하네요. 자기 전에 영통 갈게요. 근데 이제 언니는 다른 금쪽이 부류라고 너한테 확실히 선을 그었는데 영통은 말려주세요. 멤버분들이 말려주세요. 영통은
영통은 제가 핸드폰을 방해 모드로 해놔가지고 안 울릴 거예요. 미안해요. 근데 다영이 받을 때까지예요. 어 맞아요. 아, 그리고 그러면은 그 그걸로요. 카톡 그 페이스트. 아 그걸로 일단은 핸드폰이 그때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서 전화가 꺼져 있을 거예요. 잠깐 비행기 모드. 네, 비행기 네, 잠깐 해외로 가는 걸로. 네. 문자가 또 왔대요. 어 뭐예요? 뭐? 다영이에게 문자가 또 왔다는데 다영이에요. 그 뭐야 별이 언니 제가 그랬나요? 아 문자 이럴 수가. 당장 오늘부터 저는 톡을 제각 읽는 걸로 모든 패턴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지. 하 어색해. 다영아 미쳤구나. 너가 금쪽이 언니 이따 자기 전에 영통 걸게요. 아 지금 다영이랑 영통 많이 하시나요 두 분은? 저는 뭐 같이 살아. 아 그러네. 뭐 오늘도 하늘 같이 붙어있죠. 네, 막아주세요. 아, 네 제가 막아볼게요. 형식께서 막아주세요. 네 막아볼게요. 네. 선배님 오늘 아니, 자기 전에 영통 건다는 말을 이렇게 공포스러운 말을 그러니까 네. 다영이랑 영통 하는 것만으로도 기가 약간 뺏길 맞아요. 것 같은. 그쵸. 아, 일단 그때 네. 그 저녁 밤이면 그 텐션 더 유지하기 어려워요. 아, 그쵸. 네, 좀 맞아요. 그럼요. 그때 업데이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지금 언니랑 저랑 두 번째 세계 출연 중이잖아요. 그쵸? 화요일 저녁 8시 50분 JTBC에서 출연하고 있는데 그저께 방송 보셨나요? 봤습니다. Yeah. 봤는데 네. 일단 좀 제 무대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죠. 아, 맞아. 이게 또 자기가 너무 떨렸거든요. 첫방 1라운드라고 하니까 너무 떨렸고. 근데 이제 그 소정이 엑시의 무대를 딱 봤는데 그때 떨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엄청 떨었거든요. 엄청 떨렸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떨렸어. 네. 그리고 또 이제 소정이가 이제 코로나로 가서 저희를 만나질 못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날 처음 만나는 맞아요. 날이어서 이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였던 그렇겠다. 네. 맞아요. 그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방송을 봤는데 네. 그때 떨림이 또 온전히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또 기분이 이상했던.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럼 처음 섭외를 받았을 때 이제 어떠셨는지. 처음 섭외 받았을 때는 재밌겠다. 그러니까 래퍼들의 걸그룹 래퍼들의 보컬 경쟁 이러니까 네. 재밌겠다. 왜냐면 본업으로 이게 경연을 하면 서로 약간 더 부담이 더 힘들잖아요. 그쵸. 그런데 나의 포지션이 아닌 새로운 포지션으로 경연을 한다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오케이를 했었죠. 고민이 많으셨죠. 근데 고민은 되게 많았어요. 오케이를 하고 이제 이 미팅을 되게 오래전에 가졌었어가지고 근데 중간에 제가 조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버거웠던 시기가. 그때 당시 다시 좀 저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했을 때 그때 이제 두 번째 세계 제작진분들과 JTBC 분들께서 엄청 저를 다독여주시고 챙겨주시고 더 매력을 보여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에 제가 믿어도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오케이를 하게 됐었어요. 지금은 전혀 후회가 없고 전혀 후회 없죠.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재밌게 무대 너무 멋있게 잘 봤어요. 아 진짜 감사해요. 네. 진짜 제가 그때 너무 떨었어요, 진짜. 근데 무대. 진짜 떨릴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소정이도 제가 얼굴에 애가 그게 보이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는 사람만 아는 거. 그러니까 떨리. 그 울그락불그락 있거든요. 맞아. 떨릴 맞아. 때 나오는. 맞아. 근데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네. 웃는 게 아니야. 약간 모든 게 경직된. 그 무대 영상 자세히 보시면 그 계단 내려올 때 발 떨고 있어요. 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1라운드 그거. 네, 네. 근데 또 약간 긴장하는 맛이가 있어요. 그쵸. 귀엽잖아요. 그게 또 경연이니까. 네, 맞아요. 맞아,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거 끝났을 때 그 쾌감 너무 있잖아요. 네. 그냥 1라운드 끝났을 때 어떤 기분이냐라고 했을 때 후련하다. 맞아요. 일단 끝났다. 맞아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점수와 상관없이 그냥 끝났다가 맞아요. 제일 먼저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별이 언니 콩그레츄레이션이 네. 이제 대놓고 스포를 할 수 없고 아직 방송 안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런 재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살짝 이제 알려주시면 해시태그로 콩그레츄레이션이면은 뭔가 데이식스 분들. 네. 그게 뭔가요? 뭔가 축하. 아 박수. 오. 아 오. 짜릿해 하고 박수를 칠까요? 짜릿해. 진짜 짜릿해 박수. 이게 혼자 경연하는 게 다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팀으로 경연은 해봤지만 근데 혼자 나가서 뭔가를 이렇게 완수했다는 느낌이 성취감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수한 성취감.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겠어요. 사실 퀸덤도 저희는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네. 저 문님께서 요거 하나만 알려주면 안 돼요? 키, 네. 설아는 킨덤에서 파이널까지 오는데 아! 별이도 지금 2주째 우는 중이잖아요. 계속 우나 이게 아.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저는 그 잠깐 그러니까 운 거였거든요. 그쵸, 근데 그쵸. 그게 이렇게까지 2주 뭐 3주 그러니까요. 내내 박제될 줄 몰랐어요. 이게 그 우는 게 박제가 되면 네. 나중에 되면 그 그때 울었던 제가 점점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아이고 현정아 이러면서 아 그때 봤어요. 그 모래시계 맞아요. 맞아요. 그때 보고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면 그랬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죠. 그 선배님 아실지 모르 아 하여튼 네. 언니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네.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카메라 앞에서 감정 조절을 늘 하고 그치. 살다가 그게 안 되는 포인트가 건데. 오더라고요. 맞아. 맞아. 이거는 맞아요. 이 마음에 뭔가 그거를 담아뒀던 게 맞아. 이제 그러니까. 없어지다 맞아. 보니까 맞아요. 맞아. 그래서 막 카메라 나중에 막 약간 짜증났어요. 막 아 막 울어야 돼서. 근데 그걸 이제 담네. 그게 다 고스란히. 근데 저는 뭐 후회 없어요. 언제 그런 모습도 보여. 근데 저도 이렇게 울면서 느꼈어요. 이게 진짜 그 감정에 정말 이입해서 저도 네. 표현을 한 거긴 한데 네. 울면서 아 이거 예고편일 텐데 아 막 이런 감정 아 이거 나 왜 네. 울지? 네. 막 이런 아 막 이러면서 이제 아마 막방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맞아요. 저희는 최근에 K콘을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무대 직전에 그 킨더 VCR였는데 거기서도 나온 거예요. 이게 또 나온 거예요. 거의 대문짝만하게 또 거기 모든 해외 팬분들 앞에서 또 저의 그 서러운 눈물, 닭똥 같은 눈물이 전 세계로 나갔던. 아 그래서 뭐 1, 2, 3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킨덤 1에서는 효정이가 오마이 효정이가 또 엄청 좋은 게 뿌잉 이제 또 킨덤 2에서는 설아가 네. 그렇고 저는 이제 두 번째 세계에서 저다 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네. 아 뭐 좋습니다. 멤버로는 네. 좋아요. 아 그럼요. 그쵸. 이 1, 2, 3대 네. 멤버 좋습니다. 또 그만큼 무대를 되게 진심으로 임했다는 거니까 네. 몰입을 많이 맞아요. 했죠. 네. 네 화요일 밤 8시 50분 JTBC에서 한 두 번째 세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이 얘기를 슬슬 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네. 언니가 막내가 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신인 가수 마마무 플러스 유닛으로 데뷔를 했는데 네. 이제 거기서 단 둘밖에 없다 보니 네. 제가 막내가 또 됐죠. 네. 그러네요. 네, 1192님께서 마마무 플러스에서 별이가 막내잖아요. 막내여서 좋은 점이 있다면 또 무슨 역할을 맡고 있나요? 역할은 막내여서 좋은 점은 근데 일단 뭐 둘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내여서 좋은 점은 그냥 언니가 리더다 보니까 언니가 다 하더라고요. 좀 편해요. 편해서 그냥 저는 말만 하면 돼.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언니가 싹싹싹 해주더라고요. 그게 좀 편하지 않나 그렇구나. 합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첫 유닛인데 마마무 네. 플러스 누가 지은 이름이에요? 솔라 선배? 아 사실 이 마마무 플러스 이름이 아직 저희가 누가 지었다고 얘기는 안 해봤는데 오늘 최초로 얘기를 할게요. 그런 거 좋아요. 네, 이게 그 저희가 회의를 했었어요. 회의를 했었었는데 마마무 플러스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 뭐 두 마리 토끼도 많았고 막 많이 아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아 진짜요? 그런 이름 짓는 이제 방송에 안 나온 그런 이름 짓는 이제 그걸로 얘기를 하는데 두 마리 토끼 뭐 되게 많았어요. 뭐 걸스 뭐 이런 거 뭐 되게 많았죠. 많았는데 그냥 제가 빨리 뭔가 머리를 굴려야 된다. 다음 일정이 저는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아이디어를 내려서 그래서 마마무 플러스 이랬더니 다들 그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그러니까 마마무하고 플러스가 이제 마마무 원래 이미지에서 더 플러스 되는 또 밝은 이미지를 하자라는 것도 있고 마마무 플러스 누구가 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 했는데 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 또 제가 또 아이디어를 네.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네, 너무 재밌어요. 막 세계관하고 전 이런 게 되게 재밌거든요. 언니 그런 것도 좋아하죠.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막 나중에는 그런 기획팀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잘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먼 훗날 기획사 대표님이 되실 수도. 너무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네. 저 같이 할까요? 네. 저 기다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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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무 플러스로 첫 발매된 곡이 지난 8월 30일에 나온 Better라는 곡인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배럴이요? 처음 하는 거죠? 배럴은 아 진짜요? 처음 아, 저, 곡 소개하신 저희가 활동을 안 해가지고 아 맞아 맞아 배럴은
같이 떠나자. 힐링하자. Yeah. Yeah. 그 상대에게 우리 모두 같이 지금 우리 같이 떠나면 좋을 거다. 좋을 거다. 네, 힐링을 전해드리는 그런 곡입니다. 네, 좋아요. 깔끔한 설명. 네. 네. 카운팅 스타 밤하늘의 별님께서 이번 노래 가이드를 용선 언니가 솔라 선배님이요. 네.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가이드 처음 듣고 어땠나요? 가이드 버전 그대로 나온 부분도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가이드, 사실 가이드랑 진짜 앨범이 나올 때랑 완전히 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땠어요? 근데 똑같았어요. 아, 그래요? 곡이 확정 짓고 언니가 녹음을 먼저 시작을 한 거여서 그리고 이제 파트 나눠지고 형 저는 또 다른 파트에 녹음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았어요. 그럼 딱 그거 처음에 들었을 때 어땠어요? 아 이거 약간 처음에 들었을 때는 헷갈렸어요. 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마무가 그동안 해왔던 곡에 비해서는 좀 되게 무난한 곡이어서 이제 뭐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 이게 맞나? 아 이게 괜찮을까요? 그래도 처음 유닛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이랬는데 녹음을 또 저희 목소리를 입히고 보니까 아 노래가 그래도 요즘 날씨에 듣기 좋구나. 라고 편안하게 해서. 네,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쿠쿠님께서 마마무 플러스에서 별이가 어떤 역할인지 하나는 알았어요. 곡 소개 담당은 아니구나. 네. 솔라 언니도 곡 소개 담당은 아니구나. 그 누구도 없어요. 곡 소개 담당이. 네. 아, 그 누가 하냐면 일단 그 이제 쳐보시면 네. 원래 마마무 네. 활동하셨을 땐 누가 하셨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솔라 언니 아니면 휘인이. 근데 약간 그때는 약간 즉흥적이었죠. 아니요 그때는 준비돼 외워서? 있는 거야. 그때는 이제 딱 준비를 해주시니까 그건 이거고 맞아. 뭐 이런 설명을 막 그래서 막 무슨 사운드고 막 이런 거 해주시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뭔가 둘이서 막 곡 소개를 해본 할 일이 이제 활동 안 했으니까 없구나. 준비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제이님께서 빅나티님 시키자고 곡 소개를. 빅나티님이 피처링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0348님께서 피처링 빅나티라니 문나잇에서 받은 곡 쿠폰으로 같이 작업하게 되신 건가요? 목소리 합 좋겠다 싶었는데 상상보다 더 찰떡이라 요즘 매일 들어요. 곡 쿠폰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문나잇 하면서 이제 게스트로 나와주셨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저 곡도 써주세요 피처링도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좋아요 오케이 이러는 거 저 영상 남아요 그랬더니 자기 본인은 한 말을 지킨다라는 그런 친구였어가지고 이제 남겨두고 있었죠 저 이제 솔로를 네. 하기 위해서 남겨두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곡 쿠폰을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곡과 잘 맞는 친구를 찾다 보니까 빅나티가 빅나티 친구가 만나게 돼서 이제 의뢰를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해요 저도 같이 한번 했었거든요 네. 음악을 너무 잘해요 한번 냈었는데 너무 원래 잘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너무 탐났어요 그분의 재능이 뭔지 알아 그래서 진짜 다음에 기회 되면 꼭 다시 한번 더 작업하자. 다 맞잖아요. 목소리도 좋고 또 노래도 잘 부르고 랩도 잘하고 또 잘 만들고. 맞아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섭외를 직접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가요? 제가 근데 저는 제 쿠폰을 쓰진 않았어요. 그거는 끝까지. 네, 저는 남겨뒀다. 그거를 썼다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저는 남겨뒀다고 보는데 또 우리 빅나스 친구는 또 모르죠. 네. 네. 피처링 부탁하면서 했던 말이 있다면? 이번 피처링은 이제. 회사 통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 회사 대 회사 네. 왜냐면 제 앨범이었으면 제가 직접 부탁을 했을 텐데 연락처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제가 부탁하진 않았고 그러면 빅나티가 녹음한 파일을 듣고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있다면? 빅나티다 빅나티다. 정말 최고의 네. 진짜. 진짜 빅나티다 네. 음원 강자잖아요 이 친구가 맞아요. 요즘에 그래서 빅나티는 굉장히 핫하죠 이 생각이 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다정아 배런님께서 뮤직비디오에서 솔라 언니가 운전하는 차 탔잖아요. 언니의 운전 실력을 점수로 매겨본다면? 이라고 일단 네. 그 놀이동산에서 바이킹 진짜 무서웠냐고 물어보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로 매겨본다면 언니가 저보다는 운전 선배예요. 연습생 때 언니가 운전해서 저희 놀러가고 이랬었거든요. 운전면허 없었을 때. 그래서 점수로 매겨본다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좀 무서워요, 언니 차는. 무서워요. 점수로 매긴다면? 점수 100점 중에? 100점 중에. 100점 만점에? 70. 나쁘지 않네요. 그럼 약간 50점이라는 얘기가 좀.
그 놀이동산에서 약간... 바이킹 진짜 안 무서웠냐고. 저는 안 무서웠었는데 이게 사진이 그러니까 앞머리가 너무 날려서 이렇게 찌푸렸는데 그 사진이 공개가 됐더라고. 앞머리가 너무 막 미친 듯이 이렇게 아예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앞머리. 바람도. 아 이렇게 네. 저도 네. 알아요.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인상 썼는데 저는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솔라 언니랑 빛나티 친구가 엄청 무서워하더라고. 아 놀이기구 잘 못하시나. 저는 막 이렇게 탔는데 근데 사진이 이제 찡그린 게 나오니까 제가 무서워하는구나 라고 이제 오해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었다. 그게 아니었다. 앞머리 때문이었다. 앞머리가 진짜 이렇게 섰었어요. 네, 앞머리 사수. 네. 카메라 안 돌아갈 때는 무슨 얘기했어요? 카메라 안 돌아갈 때 이 바이킹 타면서 이 바이킹이 근데 한 번밖에 안 탔거든요. 아, 딱 한 번? 딱 한 번. 딱 한 번 찍고 끝난 거였는데 둘 다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솔라 언니랑 빅나티 친구가 계속 무서워요. 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서워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다 무서워하셨는데 타신 거예요? 네,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근데 그래서 찐으로 그 무서워함이 그 빅나티 친구는 가운데서 이렇게 막 무서워하는 게 찐이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 네. 찐이었어요. 네. 그래도 그 작품을 위해서. 그쵸. 저는 그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럼 문별 언니의 신곡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언니에게 네? 미션이 있어요. 네. 노래 나가는 동안 화면에 어떤 질문이 뜰 건데 네. 패드를 가지고 직접 네.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 글씨 잘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해볼까요? 네. 잘 나오나요? 나오나요? 여기 뜨지 않나요? 아 화면에 아 이렇게 보여달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노래 오케이. 들을게요 마무무 플러스의 네. Better Let's get it 너만 있으면 난 멀리 안 가도 돼 정신없이 바삐 다듬을 하던데 부럽지 않아 because you take me away to be better when I'm with you to be better change 분위기 전환을 해 move 지친 일상을 내려놔 너만 있으면 배려나 every time I'm with you 낭비하자 우리 youth 할 것 없이 빛나게 함께라면 it's all good good yeah. it's all good good yeah. it's all good good It's all good, good, best. It's all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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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너만 있으면 난 멀리 안 가도 돼. 정신없이 바삐 다들 뭘 하던데. 부럽지 않아 because you take me away. To be better when I'm with you. To be better when I'm with you. 노란 달빛이 함께 뛰어들래. 하루 종일 구름 위를 뭉게. 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아해 구심을 안 해도 거짓말 안 못해도 이미 맥스멀 레벨 다 넘쳐나네 너 말했으면 모두 whatever 잘 풀려 일도 이성도 해라 너 필요 패는 Tinkerbell 절대로 never ever 젊은이에게는 꺼든 것 같아요 쭉들을 키고 눈에 꿀 떨어지고 뭉개 그루비를 점프했어 플랩 끊어지기 전에 치즈 들어올려 우리 V 확실한 알리바 시간 따운 no matter I'm better 집보다 텅 빈 이 거리가 더 better and better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너만 했으면 나는 I'm better It's all good good day It's all good good bless It's all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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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너만 있으면 난 멀리 안 가도 돼 정신없이 바삐 다듬을 하던데 부럽지 않아 because you take me away
네, 우주소녀의 포미나우 마마무 플러스의 배럴 듣고 왔습니다. 네, 9982님께서 여기서 배럴 들으니까 너무 새롭다. 꼬물꼬물님께서 신곡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드라이브 하면서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노래 나가는 동안 열심히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마마무 플러스 활동하면서 더 배럴해진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마마무 플러스 하기 전에 솔로 활동을 조금 오래 했었어가지고 이제 같이 언니가 있으니까 되게 의지가 많이 나요. 누군가 확실히. 같이 있으니까 맞아. 훨씬 그렇죠. 그게 더 좋았어요. 9981님 별이 마마무 플러스 하면서 큐티력 상승했잖아. 체리봉봉 어? 2002 버전 궁금하냐. 여기 이상해.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체리봉봉이 노래, 뭐예요? 노래 드릴게요. 큐티력 갑니다. 렛츠고. 오, 자비가 없네요. 아 어떡해요. 이런 거 같아요. 아 있어. 야, 뭐죠? 아, 뭐 이런 거예요, 막 이런 거. 이런 거. 오. 자, 저만 할 수 없죠. 아, 이게 뭐죠? 체리, 체리예요, 체리. 이런 거 하시던데요, 이렇게 막. 아. 자, 누구부터 갈래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 설아부터. 아, 저는 뭔지 몰라가지고, 뭐 제 스타일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엽게 해야 돼요. 귀여워요. 막, 체리, 막 이렇게 좀. 아, 미치겠네.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노래 주세요. 잘한다. 와, 잘해. 아,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와. 잘해, 잘해. 아, 잘하죠, 지금 이 화면에 바운스 봤어요? 그래요? 화면이 계속 같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감독님들이 예쁘게 잡아주셨나봐요. 좋아요. 지금 네. 성공했고요. 바로 두 번째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래퍼죠. 카리스마 있죠. 한번 네. 가볼까요? 진짜 어떡해. 가볼게요. 음악 주세요. 네, 여기가 마의 구간이야. 여기서 민망해진 걸게. 오, 많은 거 섞었어. 귀 가야 돼요. 오? 아니, 막 업그레이드를 했어, 막. 아, 선배님이 먼저. 언니가 먼저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잘 갔어요. 갈 수 있고, 오케이. 네.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네. 아, 미치겠다, 진짜. 춥다마님께서 김현정 아이돌이당. 네, 후후님께서 세상에 너무 잘해. 우주정원님께서 시키면 너무 라해? 라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네. 케비스님께서 별언니 기억하고 있네. 앙큼햄찌. 라고. 앙큼햄찌. 아니, 이거 정말 많은 아이돌 분들이 하고 가셨거든요. 오, 네,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네. 것 같아요. 오. 네. 사이다님께서 플러스 네. 활동하면서 솔라 언니가 귀여워 보일 때는 없었나요? 항상 귀엽죠. 귀여워. 항상 애교가 또 많아가지고. 또 일할 때는 엄청 저는 이제 언니랑 일하는 성격이 달라요. 다른데 일할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아 같이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성향이 다르니까 둘이 부딪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같이 그냥 해보니까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냥 언니가 알아서 다 해주고 그래서 또 제가 또 놀리면 엄청 그거에 반응 잘해주고 반응을 잘해줘요. 맞아요. 리액션이 네, 리액션이 좋아야 네. 이게 재밌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귀엽죠. 아니 왜냐면은 기억에 나는 게 저희가 마마무 선배님들 대기실에 같이 쓴 적이 있었잖아요. 인기가요 때 그때 이제 같이 노시는 거를 네. 옆에 들리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가 대놓고 웃지는 못하고 막 피식피식거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크게 웃어주세요. 아 진짜 그냥 네, 방송에서 보시는 그 마마무 선배님들의 모습이랑 똑같았어요. 똑같았어. 진짜 맞아.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네요. 장난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네 명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내 MBTI가 E라고 느낀 순간은 X가 제가... 알 것 같아요라고 답해 주셨어요. 언니가. 아 언니가 MBTI가 세 번 바뀌었다고. ENFP에서 ISFP 그리고 ESFP로 바뀌었는데 제가 원래 본투비 ESFP였어요. 그렇다고 맞아요. 근데 언니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ESFP 같아요. 네. 뭔가 딱 이 하는 말이랑 이런 것들이. 네. 그렇기도 하고 뭔가 그 ESFP가 이름 명칭이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잖아요. 진짜 잘 어울려요.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일단 맞아. 제가 봤을 때는 언니는
아이보다는 이에 확실히 더 가깝지 않나. 그리고 저는 되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어 맞아. 말 이제 경연에서도 그런 말 하듯이 네. 그냥 되게 현실적이게 그냥 탁탁탁 말하는 맞아 그런 느낌. 맞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쿠코님께서 ESFP의 특징이 뭐예요? 라고 했는데 현실적이고. 네 뭔가 그런데 이제 외향적이기도 하고. 외향적이고. 즉흥적이기도 그리고 하고 일을 사랑하고 맞아요. 어 그쵸. 일에 대한 열정. 쉬는 것보다 일하는 거 좋아하고 그쵸. 어떻게 돼요? 전 INFP예요. 맞아요. INFP예요. 네. 완전 낯가리고 완전 낯가리고 딱 고양이 맞아. 같아요. 아. 네 저는 좀 어려운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평소에 뭐예요? 평소에 전 집에 있어요. 집에서 뭐예요? 집에서 이제 청소하고 빨래하고 청소. 어 맞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INFP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어, 청소하고 빨래하고 빨래가 끝나면 또 빨래를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되게 바쁘대요. 막 굉장히 바쁘. 저만의 루틴이 항상 있어가지고. 와. 네. 그러면 밖에 뭐 바람 쐬러 안 가요? 아 그럼 혼자 산책. 아니면 맞아. 뭐 이제 뛰거나. 자전거 타고. 아,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약간 혼자 하는 걸 맞아요. 좋아해요. 저는 혼자 있는 거에서 좀 에너지를 많이 받는 편이어서. 근데 이랑 아이가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는 약간 나에만의 시간도 필요하긴 당연히 하죠. 사람이니까 필요한데 다른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에너지에서 조금 더 에너지를 좀 축적 충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제 아이는 그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축적이 되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여가지고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런 이게 딱 티가 나네요. 저희 셋 다 좀 MBTI를 신뢰하는 편이죠.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저도요. 네. 믿습니다. 스누피 귀여워. 스누피님께서 아까 우주소녀랑 대기실 같이 썼다고 했는데 별 언니는 어땠어요? 라고 했는데 너무 오래전 얘긴데? 근데 사실 저희랑 같이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다지 좋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요. 막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때 저희가 들어왔을 때 다 자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돗자리 가요. 그래서 어머, 인원수가 진짜 많으니까 맞아. 저희가 김밥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많아서 이제 또 스태프분들도 같이 이제 자주 하니까 맞아. 뭐 예를 들어 그 인기가요에서 거기 이제 파란 색깔 소파에서도 자는 분, 그리고 뭐 차에서 주무시고 오는 분 맞아. 여기에도 진짜 많으신 분들 그게 딱 첫인상이 딱 들어왔는데 오, 진짜 많으시다. 이게 딱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제가 그때 기억나는 거는 가장 좀 조용하셨었어요. 아, 제가? 네. 그때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 저 조용한 사람이에요. 솔라 선배님께서 가장 이렇게 활기차셨고. 맞아. 막 그거,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막. 캠. 진짜. 내가 드라마에 나오는 셀럽처럼. 저희도 잠깐 나왔을걸요? 그래요? 맞아. 내 기억으로. 그래요? 네. 아, 맞아. 우주소녀분들.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휴대폰 사진 첫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진은 셀카라고 해주셨는데 셀카를 평소에 많이 찍으세요? 일용. 그렇죠. 라디오 가면 네, 뭐 찍고. 그런 거 아니면 뭐 달라고 하셔서 드리고 이런 걸로 많이 찍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언니 별그램 보면은 셀카보다는 보통 남찍사 맞아요. 위주잖아요. 남찍사. 셀카는 뭔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셀카를 이제 원하시는 팬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찍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도 찍어보려고. 네. 그렇다면 사진 얘기가 나와서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최근에 찍은 사진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다면? 제가 찍은 것 중에요? 네, 뭐 아니면 별그램에 있는 사진 중에서. 최근에 제가 찍은 거는 거의 없고 왜냐면 핸드폰으로 바꿔가지고 아직 뭐 사진을 제대로 찍어본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뭔가 그렇게 뭐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진짜 너무 잘 찍었지. 인생이지. 막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꾼 핸드폰 카메라는 어때요? 일단 화소가 뛰어나고요. 전 사실 우주의 폰을 네. 여기 다 말해도 되잖아요. 말해도 되지 않아요? 여기 네이버 나오니까. 갤럭시는 제 취향이 처음엔 아니었어. 일단 그런 색감이랑 저는 이제 저도 편집을 좀 많이 하고 해가지고 그 색감이랑 이런 뭔가 그런 이제 이런 윤곽들이랑 이런 게 제 취향이 아니었었는데 이번엔 조금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너무 좋죠. 너무 편하죠. 화질이랑 일단 셀카도 너무 잘 나오고 그거에 좀 반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하신다고 합니다. 너무 만족합니다. 100배 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100배 줌?
되지 않나요? 삼성이 더 줌이 더 많이 되는 걸로 맞아요. 진짜? 언니 그 카메라로 이따 우주소녀 한번 찍어주면 안 돼요? 궁금해라고 원진님께서 원해요? 아우 좋아요. 아, 뭐, 저희는 뭐. 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가볼게요. 내가 체력이 좋아졌다라고 느낄 때는 네 경연할 때라고 대답. 이번 두 번째 세계를 하면서 아 내가 많이 체력이 늘었구나. 왜냐면 이게 랩도 체력 소모가 많이 되는 맞아. 그런 포지션이기도 한데 보컬도 와 이게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구나라는 네. 거를 진짜 웬만해서 춤추지 않고 그냥 랩만 했을 땐 땀은 안 흘리거든요. 맞아. 근데 이번에 노래하면서 땀이 나더라고요. 맞아. 노래만 해도 서서 노래만 해도 땀이 나죠.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아 그런 부분에 좀 제가 버티는 거 보고 아 이게 체력이 좀 좋아졌구나 라는 걸 느꼈죠. 네, 또 골 때리는 그녀에서 축구선수로 또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네. 보는 거랑 하는 거랑 정말 다른가요? 너무 다르죠. 사실 이 골때녀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인데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좀 제가 흥미 위주로 사는 사람이라 되게 흥미있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모두가 진심인 거예요. 모두가 진심이고 정말 예능이라는 그런 말이 떨어지고 스포츠만 남은 느낌처럼 되게 진심이었고 근데 하면서 제가 컴백을 솔로 컴백을 두 번이나 넘게 해가지고 와, 진짜 너무 와. 힘드셨겠다. 그래서 그게 좀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이제 같이 연습 이제 축구는 팀워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팀워크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좀 마음이 그랬는데 뛸 때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잡생각이 안 들어요. 그것도 체질이 맞으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왜냐면 뭔가 활동적인 거 안 좋아하죠. 아 근데 저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뭐 뛰는 거나 뭐 걷는 거 잘해요. 근데 저희 둘 다 축구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아 축구는 그냥 약간... 공이 무서워요. 맞아요. 저도 공 공부 중이에요. 근데 저도 공 무섭긴 해요. 하는데 이 패스할 때 짜릿함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서로 탁탁탁탁 맞을 때. 근데 그러면 연습할 때 막 집에서 혼자 거실에서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다영이 그래요. 다영이는 축구를 평소에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네. 네 평소에 축구를 좋아해서 집에서 축구를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선물 없어요? 받은 공이 있었어요. 아, 약간 네. 말랑말랑한 건가? 가끔 숙소에서 축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리긴 해요. 아, 진짜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와, 그게 저는 집에서 축구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어디서 연습해요? 막 짬내서 연습할 때? 샵에서? 거의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가서? 축구 단체 연습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개인 레슨을 받으러 갈 때가 네. 레슨을 받으시는 네, 아예 그냥 개인 레슨을 받았던 0675 님께서 얼마 전 골대뉴에서 첫 필드골 넣은 후에 감독님과 계속 2번 2번 하면서 얘기하던데 그 2번 작전이란 게 뭔가요? 아, 2번 작전 아, 여기서 처음 말하는 건가요? 2번이란 작전이 없었어요. 근데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연기를 모두가 한 거예요. 그게 작전이구나. 네, 그래서 감독님이 갑자기 2번, 2번 하길래 다들 아, 나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의 작전이 되게 많은데 그게 2번인 사람이 되게 또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나 얘기하는 건가? 근데 여기에는 작전이 없었는데 지금 여기 때는 그래서 다 난가? 난가? 하는 거에서 저는 문별 이야 이야 이렇게 눈빛을 보내주시더라고 했더니 2번이요? 이렇게 저도 이제 눈치를 딱 챈 거죠.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2번이래요. 막 괜히 이제 상대편한테 아 2번 2번 막 괜히 이러고 하고서는 가서 이제 다른 걸 하고 이제 딱 넣게 된 거죠. 아 그런 게 또 있구나.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이러고 다 심리적인 게 있구나. 그쵸. 네. 이게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축구는 이제 체력도 중요하고 당연히 스킬도 너무 중요하고 맞아.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멘탈이 한번 무너지면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치. 그 압박감이 네. 느껴지면 만약에 상대편이 뭐 1점이 더 앞서가는, 한 골이 더 앞서가는 상황이었을 때 무너져버리면 계속 이제 먹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중요한 거 같아요. 아니네.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맞아. 마지막 질문이 요즘 내내는 진짜 귀여운 후배는 소정설아라고 또 적어주셨어요. 와 근데 보통 이제 소정이는 이제 그 뭐지? 그 나 갑자기 그게 기억이 안 나. 그 이름? 너의 본명. 엑시. 아 본명이고 저는 이제 예명이니까 둘이 붙어있는 게 너무 이상해. 아, 아 그러네. 엑시설아, 현정소정 이렇게 했는데 네. 소정설아가 너무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럼 설아는 현정. 네, 저는 현정이고 네. 이게 저도 엑시라고 처음에는 호칭을 했는데 그러니까 엑시라고도 하죠. 네. 근데 뭔가 엑시야 이러는 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를 오히려 본명으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네, 소정아 이게 네. 좀 뭔가 되게
되게 유해 보이지 않아요? 서정아 액션 좀 세죠? 액시야 이러면은 네. 뭔가 되게 비즈니스적이고 왜냐면 딱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도 예를 들어 솔라 언니한테 용선 언니 이런 네, 거랑 네. 솔라 언니 이러는 게 네. 이제 어색한 맞아요. 느낌인 것 같아요. 방송 같은 거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도 되게 약간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엑시씨 약간 엑시씨 엑시씨 약간 이렇게 네, 되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썼다 지웠다 하시던데 라고 아니 어디서 이런 소리가 제가 들리나 봐요. 하늘에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정신 차려 약간 이런 느낌처럼 나 깜짝 놀라서 무슨 살이 걸린 줄? 아, 네. 아, 이거 사실은 네. 뭔가 귀엽다고 하기에는 요즘. 그죠, 귀엽진 않죠. 키가 크잖아요. 저보다 키가 커요. 아, 언니도 클걸요? 키 몇이에요? 65. 65? 65, 66? 64.6. 아, 봐봐요. 커요. 전 63. 아, 진짜요? 4예요. 어. 언니 진짜 큰 줄 알았어요. 네, 63.4라서 제가. 마음으로선 장신이긴 한데 제가 1등이긴 한데 아, 키가 너무 커서 이제 후배분들이 귀엽진 않아요. 아. 저희가 또 귀여울 그게 좀 지난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두 분이 귀여운 캐릭터는 아니었죠. 아, 근데 체리봉봉 좀 귀엽지 않았어요? 아, 그건 좀 귀여웠어요. 그건 좀 귀여웠어요. 인정 인정. 오케이 오케이. 그건 좀 귀여웠어요. 아, 정말 어, 감사해요. 네, 좋습니다. 햄찌 설아 엑시 크로스님께서 설아 엑시랑 별이랑 안무 챌린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여기 세 분만 안 돼요라고. 아, 마이크 들고 포토존으로 잘 이동할게요. 네. 아, 안무 챌린지라고 하면은 제가 되게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루나틱으로 갑시다. 아, 루나틱으로요. 네. 네. 아, 좋아요. 되게 오래돼서 저도.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제가 리허설 자리로 갈게요. 네. 1월에 나온 노래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긴장된다. 알려주세요. 안무를 잘 못해가지고. 아, 알려드려요? 아, 알려드려야 돼요. 살짝만, 네. 눈앞에. 블라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 뭐라는 거야?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블라블라블라블라. 블라. 아. 나도 날 잘 몰라. 잘 몰라. 블라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 기분이 업앤다운 업앤다운 갈팡질팡 갈팡질팡 룰루날라나 룰루날라나 틱 루나틱 오케이 렛츠 고 바로 오. 이렇게? 오! 아니 진짜 여러분들 오케이 오 너무 빠른데요 선배님? 언니! 아니, 안 들려 여보! 블라블라블라블라 뭐지? 잠시만요. 아니 이거 보고 하니까 헷갈려. 아 잠시만요. 아니 이거 모르시면 어떡해요? 다시 한번 나. 아니 너무 빠르다. 네. 아니 이게 뭐야? 아 이거 좀 느리게 틀어 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좀 한 200... 다시요. 다시 다 급하게. 네. 좋아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나 좋습니다. 나 이제 알겠어. 오케이. 렛츠 고. 자 갑니다. 안 들려요. 블라블라블라. 업앤다운 하! 하! 괜찮아요? 아, 저 뭐가 지나는 네. 것 같은데? 라스트 시퀀스 해요. 아, 라스트 시퀀스.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서줘요. 네네네. 쉬운 거를 알려드리자면 네. 이거 때문에 이 부분 알려드릴게요. 그 네. 언니가 어떻게 등을 쥐고 있는 거지? 아, 그냥 여기서 늘 영원히 늘 영원히 늘 뭐지? 저희도 한지 조금 계세요. 하급이 날래 늘 영원히 늘 영원히 이게 맞나? 아니 쿵 아 이게 있다 맞다 맞다 쿵 늘 영원히 늘 영원히 옆에 왼쪽 영원히 아 저 이발부터 들어요? 네, 네. 그러면 언니 마음대로 하시면 네 만세하고 만세하고 쿵 늘 위에 먼저 늘 영원히 늘 영원히 여기 다른데요? 아 맞는 것 같아요. 늘 영원히 늘 영원히 왼쪽 쿵 늘 영원히 아 오른발을 들어주시면 돼요 언니. 쿵 늘 영원히 영원히 늘 영원히 늘 영원히 늘 아, 영원히 잠깐 아 이쪽 발 먼저구나. 네. 영원히 쿵 늘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늘 딴 딴 이 순 순 간 간 어느 쪽으로 돌려요? 오른쪽 오른쪽 간 간 넌 나의 넌 나의 라시콘 라시 이쪽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라시콘 한번 감아서
감아서 라시콘. 라시콘. 야. 근데 지금 역시 잘하신다. 네. 아니, 뭐 기억 안 나요. 기억.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아, 오케이, 자, 쿵. 쿵. 늘 영원히. 영원히. 늘 영원히. 늘 영원히. 기억될 이순순 간. 간. 넌 나의. 넌 나의. 라시콘. 라시콘. 감고. 감고. 라시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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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실상 오케이. 이것만 잘해주면 여기는 게임 끝나네. 요거. 다 오케이 오케이. 네. 라시콘 여기만. 렛츠고. 노래 주세요. 렛츠고. 나 이거 셔츠가 왜 이러냐? 아, 네. 여기 아닌데. 여기 저희가 쳐드릴게요. 네. 이제 가요. 넷, 구. 여기. 여기만 나의 라시콘 야 다시 하러 다시요 다시 아니 뭐 누가 오케이 하는 거야 이거 다시 아 아니 누가 오케이 해 아 그 네. 이것만 아. 이것만 해주시면 원래 네. 포인트 안무가 약간 요거를 해서 라시콘 야 네 오케이 오케이 뿌려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이쪽으로 내가 아 원만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자 만족하실 때까지 합니다 네 이게 이렇게 치는 거예요. 쿵! 아, 영원히. 영원히. 아, 오케이. 와, 쿵, 쿵, 쿵. 언니. 파, 파, 파. 여기! 이야. 된 것 같기도. 이 정도.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설아 언니도 설아 언니도 지금 배우고 있나요?라고. 아니 설마. 아, 설마요. 니까 아, 헷갈려요. 활동이 끝난 지 한 한 달 됐나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1월에 끝났는데요. 좀. 그렇습니다. 어물먹혀. 네. 어 좋습니다. 꼬물꼬물님께서 안무 벌써 까먹었어 소정아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그 갑자기 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희가 오늘 네. 첫 호스트여가지고 약간 네. 긴장된 마음에 그렇습니다. 했던 걸 까먹은 거 같아요. 맞아요. 네. 다 이해됩니다. 네. 라스트 시퀀스는 여전히 저희 마음에 있습니다. 네. 네. CYK님께서 오늘도 엑시가 엑시해요. 네. 엑시했다. 또 엑시 안 하면 서운하죠. 네. 아, 뭐 많이 까먹나 봐요. 아니에요. 저 그런 스타일 아닌데. 아니 안무는 안 까먹는데 안무를 제외한 모든 걸 까먹는 스타일. 아, 맞아요. 진짜? 네. 뭐 떨어뜨리고 네. 흘리고 약간 아 약간 중이라서. 잃어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잃어버리진 않아요.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럼? 그 그냥 막 잘 없고 어 아 약간 막 여기 막 이렇게 묻히고 막 치고, 옷을 못 치고 네. 약간 네. 그런 아. 그런 똥손이라고 그런 이미지였어요. 네. 도대체 두 번째 세계에서는 어떤 이미지예요? 어 되게 똑순이 같은 야물딱지 야물딱지 일할 때만 야물딱져요. 그 외에는 정말 뭐 인정 안 하는 아니 그럼 됐죠 뭐 아, 네. 일할 때만 똑 부러지면 되는 네, 거예요 일할 때만 야물딱지입니다 네, 먹고 사는데 네, 문제 네 포민나우 네. 네, 세 번째 시간 문별 언니가 생방송으로 팬미팅 중이고요 네. 본업인 가수 말고도 다양한 부캐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인정하시죠? 제가요? 그럼요 제가 부캐가 있어요? 언니 되게 다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아 그런 부분에서 네. 네. 문별 언니가 직접 뽑은 최애 캐는 누군지 지금부터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둘 셋 문별의 세계 오 맞췄어요? 맞췄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따라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잠시 후 화면에 두 네. 개의 사진이 뜰 건데요 그중 네. 더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직접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토너먼트는 8강전이고요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뭔지 문별의 세계 열어주세요 네, 네이버 나우의 딸 문나잇 햄스트 대 말 안 듣는 금쪽이 햄쪽이 햄스트 vs 햄쪽이 문별의 선택은? 저는 햄스트입니다 오~ 햄스트 네. 왜죠? 왜죠? 일단 문나잇 햄스트로서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정말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칭찬도 받고 했어서 저에겐 햄스트는 정말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죠, 그럴 수 있죠. 호스트 문별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문별이가 생각하는? 저는 근데 저는 막 호스트 누구다 이러기보다는 그냥 제가 재밌어서 놀러 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게스트분들 만나서 막 노는 게 그냥 제가 재밌었어서 뭔가 그냥 나다. 나는 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진행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단체 스케줄이나 이럴 때 약간 그게 나오나요? 본능적으로? 진행법이라든지 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원래 마마무에서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멤버는 아니었어요 맞았어요 그때 아니었는데 왜냐면 뭐 앨범 소개나 이런 거는 저는 맨 마지막 저희도 인터뷰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맨 마지막 순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정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뭔가 스케줄을 가면은 뭐 단체 스케줄이든 뭐든 가면은 제가 자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거기서 멤버들이 와 MC인 줄 이렇게 돼서 MC가 있는 게 아닌데 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나오는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도 이제 이거 끝나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저희도 근데 아, 진행하면서 몇 번 느꼈어요. 체리봉봉 시키거나 어 맞아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꼭 언니가 하시고 저희가 똑같이 네. 시키시더라고요. 아 이런 게 네. 약간 네 그런 게 아니라 두 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네. 진행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문별 속에 금쪽이 모먼트가 나올 때가 언제인지 그러니까 이 금쪽이를 언제 쓰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금쪽의 스타일이 전혀 아니신 것 그러니까.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팬분들이 오히려 약간 팬분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시는 게 아닐까? 정답! 정답입니다. 그런 게 아닐까요? 약간 귀엽게 네. 보시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저는 팬분들이 저를,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귀여운 컨셉이 아닌데, 팬분들이 귀여워해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제가 되게 사랑받는 느낌? 그쵸.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귀여운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나님께서 무무님이신 것 같은데, 뭔가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줄 때요. 별이는 쉽게 안 해줘요. 쉽지 않은 스타일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체리봉봉 해주세요. 이러는데 어떻게 쉽게 해주겠어요? 그게 어려워요. 뭐, 하트 3종 세트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깜찍하게 해주겠어요? 다 하시던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팬분들을 위해서. 네, 무무들을 못 이겨요. 아, 그쵸. 어떻게 이기 무무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다음 세계 열어볼게요. 사진 주세요. 네. 네, 수트가 내복인 수트 문별 대 러블리 큐티 하이틴 룩 문별, 수트 대 하이틴 문별의 선택은? 저는 수트입니다. 오, 너무 잘 어울리죠, 또 언니 네. 수트. 수트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복장이 사람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뭔가 그런 자세나 뭔가 에티튜드 뭐 이런 것들이나 그런 게 돼서 수트를 입었을 때 그런 저의 에티튜드가 너무 저는 좋아서 수트를 골랐어요. 그럼 의상에 따라 다른 자아가 매번 나오시는 거죠? 그쵸, 그런 거죠. 왜냐면 제스처도 달라지니까. 그쵸. 뭐 예를 들어 뭐 자켓 입었을 때는 진짜 뭐 한번 뭐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뭐 치마를 입거나 그럼 또 그 치마만의 또 제스처가 나오고. 이 의상에 따라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양승현님께서 언니 전 둘 다요. 둘 다. 어쩔 TV. 이런 거. 이런 걸 팬들이 해 쪽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약간 조금 있다. 네.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문나이트 할 때 저한테 언니 저 연애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를 그러니까, 연애하는데 어쩌라고요? 아,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언니 연애해요. 그래서 뭐 언니를 잘 못 볼 것 같으면 어쩌라고요? 연애하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아, 팬분들이 어떤 게 햄쩍이가 네. 또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인 아, 근데 그런 반응을 듣고 싶어서 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모모들이 네. 이제 저한테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다음 세계로 그럼 한번 가볼게요. 사진 주세요. 세상 다정한 문다정 네. 모든 걸 극단으로 몰고 가는 문극단 문다정 대 문극단 언니의 선택은? 저는 문극단 어, 진짜요? 극단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저는 끝까지 고를 때까지 얘기해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 근데 거기서 못한대. 그럼 어떡할 거야? 아 근데 또 못한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게 좀 재밌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뭔가 이게 MBTI가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렇게 만약에를 별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만약에 네. 이런 느낌. 그러면은 언니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분리수거장에 5만 원으로 가득한 봉투가 놓여 있다면? 아 몇 리터인가요? 와 달라지죠? 몇 리터 정도로 잡을까요? 소름 몇 리터예요? 몇 리터로 할까요? 2리터로 할까요? 어, 100리터래요 100리터? 100리터요? 100리터로 하면은 야 100리터 뭐 이걸 하면 뭐 가져가냐 뭐 이런 건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아 거기서 한 근데 이게 남의 돈이면 일단 경찰에 가져갈 것 같아요 일단 양심 몇 개 안 빼고? 안 빼고 일단 가져가요 근데 속으론 제발 주인이 안 나타나라 뭐 이러지 않을까요? 네. 주인이 없어요? 일단 경찰에 가져가요 없대요 그러면 이제 가죠. 그러면은 뭐 통장에 가져야죠 뭐 너무 쉬운데 그 쓰레기통에 돈을 넣어놨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그 가져가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이름으로 기부천사가 나한테 기부한 거예요? 그 누군가가 그냥 돈이 너무 많아서 이제 쓸 일이 없다고 근데 만약에
그 위조 지폐야. 그러니까 그런 거면은 그럼 신고해야지. 그것 또한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잘못이 다시 그걸 만 쓰려고 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 썼는데 그 이후에 알게 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그런 지금 생각 상상했다. 이것까지는 제가 생각 못했네요. 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설아처럼 얘기가 계속 몰아붙이는 거죠. 또 위조 지폐야. 그럼 어떡할 거야? 이런 것처럼. 그러면 언니가 원하는 답을 나올 때까지 하는 게 묵묵단이었어요. 그러면 별로 안 친한 친구가 네. 갑자기 나한테 현금으로 야. 30억을 줬어. 그냥 준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그 친구는 사라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사라진 지 안 친한 친구인데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친한 친구 연락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안 친한 친구래요. 아. 봐봐, 이게 디테일하지 않아. 이런 극단은 디테일해야 돼요. 맞아. 아, 애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마워. 하고 쓴다? 통장에 넣어놓는다? 아니면 이제, 아, 여기는 건물이 얼마예요? 건물을 산다? 아, 뭔가 그런 걸 하지 않을까요? 30억이면. 재테크를 한다. 네, 재테크를 한다. 재테크를 한다.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치. 나는 그 친구를 찾을 것 같아요. 왜요? 안 좋은 생각이 들어. 근데 30억을 준 게, 아, 현금으로 준 건가? 뭐, 글쎄요. 현금으로 줬대요. 아, 현금으로. 아, 거기서 스토리를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고르고 있어요, 지금. 사장님들. 뭐 그런 거면 현금이면, 아, 근데 좀 안 친한데, 그러니까 모든 건 공짜는 없다고 좀 찝찝하죠. 좀 찝찝은 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부터 찐친이 되면 된다. 아, 좋다. 근데 이미 사라졌는데 어떻게 찐친이 돼? 아니, 우리 너무 깊게 가지 마. 이렇게 몰아붙인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깊게 생각하게. 그런 거죠. 네. 전 30억 있으면 좋죠. 네, 있으면 좋죠. 네. 다음 세계로 가볼게요. 네. 네, 사진 주시고요. 루나틱의 체리깅 대 베러의 흑발깅, 체리깅 대 흑발깅 문베르 선택은? 저는 흑발. 흑발 잘 어울려. 흑발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좀. 좀 분위기가 흑발에서 많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맞아. 흑발이 좋아요. 무슨 톤이세요? 저요? 네. 저 무슨 톤인지 모르겠어요. 안 해봤어요. 그래요? 언니 얼굴 되게 하얘가지고. 근데 설아도 하얘. 언니 하얘요. 저는 쿨톤이거든요. 진짜 하얀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저 많이 탔어요. 저 미국 가서 좀 많이 탔어요. 미국 가서 거의 원래 항상 타 있고. 선크림 많이 안 바르고 다녀가지고. 아, 진짜. 네. 좀 하얀 편이긴 하죠. 그래서 좀. 쿨톤에 맞는 옷을 입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 왜냐면 하얀 사람들이 검정머리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검정머리. 그래서 그 빨간 색깔, 빨간 머리도 엄청 밝은 빨강이 아니라 약간 좀 어두운 빨강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4강전으로 갑니다. 햄스트 대 수트 문별. 저는 더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햄스트죠. 애정이. 네, 그렇죠. 왜냐면 거의 2년 정도를 네이버 나우에 있었었어요. 와, 진짜 오래했다. 진짜 오래하셨다. 오래했죠. 그러면 문국단 대 흑발깅. 흑발깅. 흑발깅 선택해 주셨고요. 네. 다음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답정너 아니에요? 이건 지금 작가님들 마음에 감동이야 하려고 지금 이거 하신 거죠, 솔직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모르면 마음 상해. 그래, 아, 그러니까. 결국 답이 나와 있는데 읽으시면 돼요, 그냥. 네, 햄스트요. 네. 근데 감동이다. 지금 계시는 이제 스태프분들이 또 저 2년 동안 있을 때 쭉 같이 해주셨던 분이셔가지고, 뭐, 네. 문나잇도 그렇고, 어벤 벌스도 그렇고, 네. 쭉 같이 해주셔서 햄스트로 햄스터, 예. 자, 이렇게 해서 문별의 세계 문스타 문별이 뽑은 최애 캔은 네. 햄스트로 원하시는 대로 햄스트로 결정됐습니다. 이거는 고르기 조금 어려웠다 하는 거 있어요? 고르기 어려웠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쉬었죠. 너무나 쉬웠습니다. 네, 쉬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에서 언니의 최애 캔을 뽑아봤다면 지금부터는 무무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최애 모먼트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부재처돌이님께서 노래하는 문별이다가 보고 싶네요. 지금 딱 생각나는 노래 한 소절 아니면 두 소절 불러주세요. 예를 들면 부재라든가. 아, 내 마음을 밀었네. 어제와는 다른 이유가. 와, 저 목소리 너무 좋아.
좋으시다. 요 정도? 예, yeah, 바로 또 나오네요. 디벨님께서 일본 콘서트 후기에서 신난 셀프는 해말 모먼트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먹은 스키야키 식당 이름 꼭 알려주세요. 그렇게 맛있게 먹어놓고 안 알려주기 있기 없기. 일단 일본 솔로 미니 콘서트를 솔로로 하러 갔었는데 네.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유니버셜도 다녀오고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에 솔로 유튜브에 그 문별이다라는 채널에 이번에 일본 여행기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스키야키를 먹었는데 거기가 코스요리인 거예요. 아 그 딱 고급져 일단 들어가면서 근데 제가 긁진 않아서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예요? 어딘지 몰라요. 저는 어딘지 모른다고 합니다. 원래 저는 이제 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간 거지 이제 어딘지 잘 몰라요. 간판을 보고 들어가지 않았군요. 아, 안 왔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일본 팬 부모님들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남겨주세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0625님께서 마마몬의 최장신이라 키보심 있는 한쪽 위에 키보심 모먼트가 보고 싶어요. 과연 액시와 설아 사이에 쪼꼬미가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별이 사이에 두고 양쪽에 호스트님들 서주시면 안 돼요? 근데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이거 다 우리 다 운동하시는데? 저 깔지 안 넣었어요. 깔지 안 넣었어요. 안 넣었습니다. 그냥 별로 차이가 우리, 안 나는데요? 우리 비율 무엇이야? 아 잠시만요 감독님 저희 길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훈트 닥스훈트 아니에요? 산책하는 세 마리의 닥스훈트 아니에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길게 잡고 싶으면 포토존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 예 아 그럼 꿀팁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똑같은데요 선배님 저랑? 별로 차이가 차이가 없어요 많이 안 나는 것 같아 부차야? 어때 일단 액시부터 가볼게요. 어, 네. 액시는 저보다 차이 나요. 커서 네, 차이 나요. 그래요? 소정이 원래 저희 팀에서도 좀 커요. 장신 팀이에요? 네, 장신이에요. 키 크네. 커요, 커요. 근데 오케이. 뭐 자, 저는 똑같을 것 같은데요? 설아. 어, 진짜 비슷해요. 어, 근데 설아 언니가 좀 크긴 해요. 어, 저는 얼마 차이 안 나. 왜냐면 제가 164.6이어가지고. 아, 1cm. 어, 1cm. 아, 1cm. 오케이. 네, 네? 네, 장신이요. 햄스타님께서 닥스훈트 같으세요라고 팩폭을. 닥스훈트가 얼마나 귀여운데? 네, 얼마나 귀여운데? 네. 얼마나 귀여운데? 진짜. 네, 응, 너 귀여우니께서 별이 곤규는 짱이니까 라고 해주셨고 네. 세상의 모든 곤규들에게 곤규들아 배틀을 신청한다 하고 외쳐주세요. 귀엽고 사랑스럽게 해주는 게 분들 아니 근데 네. 그 시청자분들이 맞나요? 네, 분들이 네. 또 보시고 다음 게스트분들이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여기. 그게 지금 이거예요. 너무 민망한 거 많이 시켜가지고 저는 문나이트 할 때 게스트분들이 싫어하는 거 안 시켰었어요. 싫으면 저희도 호스트 저희 권한으로 안 시켜요 저희도. 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저희가 패스. 저희 호스트 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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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로 다음 바로 빨리 네.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게요. 네. 뭘 언니 위로 살짝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뭐요? 네. 이걸 결국 하는 거예요? 아 인당 뭔가 밈인가 봐요. 아 그럼 저희가 대신할까요? 그러면은? 아니, 저 해볼게요. 위로 한번 올려서 이게 뭔가 밈이 있나 보다. 그걸 음성 컷을 들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 결국엔 하게 되네요. 공주들아 배틀을 신청한다. 아 어렵네. 뭐 이게 밈이에요? 아는 밈인가요? 저도 여기 나와서 들었어요. 아 지금? 아니 어제 아 그 저번 주에 아이브 친구들 하는 거 보고 아 해볼게요 뭐 네. 요즘 MZ 세대에 올라타야죠 아 그죠 그죠 어떻게 하겠네요 다음 게스트 섭외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은데요 자 해볼게요 공주들아 배틀을 신청한다 오케이 오케이 가볼게요 가볼게요 오케이 Let's go 공주들아 배틀을 신청한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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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힙하게 총을 쐈네요. 저는 네. 이기려고. 이기려고 무기 가져갈 거예요. 배틀이 아니라 죽여버렸네요. 공주들아 배틀을 신청한다. 네. 다 상당히. 무기 괜찮잖아요. 아, 무기. 아, 무기 꺼낼 수 있잖아, 배틀 할 때. 공격적인 배틀. 네. 배틀이란 뭐예요? 싸움이요. 제가 가만히 안 둡니다. 역시. 네. 아. 네. 저희도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그 언니가 주신 이걸로. 아, 무기 가져갈 거예요? 네, 무기로 저도 한번 이제 무기 해볼게요. 없으면 안 돼요. 좋습니다. 가볼게요. 이게 음성이 나오면 동시에 하는 건가요? 아니야. 그냥 바로 하면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거야? 거야. 그 대사가 뭐였죠? 공주들아 배틀을 신청한다. 아, 오케이 할게요. 공주들아 배틀을 신청한다. 어, 잘한다. 이 정도는 해줘야죠. 잘하네. 아, 이게 세 번째가 부담스러워. 이 마지막이 좀 껴요. 아, 그러네. 네, 마지막이. 살짝. 자, 좋습니다. 해요? 네. 할게요. 가볼게요. 시작. 공주들아 배는 배틀을 신청한다.
아 발이 안 잡혔어. 발이 안 잡혔어. 되게 민망한 상황이야 지금. 닥스훈트 할 거예요. 술면 닥스훈트 해요. 아 이미 닥스훈트 됐어요. 아, 할게요. 지금 한다. 오케이. 네 다시 할게요. 네. 잘 잡아주세요 감독님. 아 이러실 겁니다. 제 발목 스네. 갑니다. 시작. 공주들아 배틀을 신청한다. 배틀에 졌다. 우리는 무기가 있잖아. 우리는 무기가 너 있잖아. 졌어. 극적 발광으로 발재간이 뭐라고. 그냥 우리는 이거 갖다 대. 총을 어떻게 이겨요, 총을. 총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도 코메님께서 잘한다, 잘해. 네. 아, 착하신 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시다니. 네. 3938님께서 춤 배틀인가요? 맞아요. 춤 배틀을 생각했어요. 춤 배틀. 아. 배틀을 생각했어요. 요즘 좀 네. 배틀 핫하니까. 네. 아, 벌써요? 오, 진짜? 오. 네, 운선의 포민나우 오늘 문스타 문별님과 함께 했는데요. 아쉽지만 벌써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네, 네. 어떠셨는지. 일단 저는 네. 이렇게 저희가 언니가 진행하는, 언니가 호스트로 진행하는 방송에 이제 게스트로 오다가 뭔가 이렇게 바뀌어서 진행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일단 새로웠고. 그쵸.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편했고. 네, 그렇습니다. 언니는 어떠셨어요? 저는 역시. 배울 점이 많다. 네. 맞아. 뭐 어떤 걸 배웠죠 오늘? 뭔가 유연함. 이 유연함, 센스. 맞아. 진짜. 상황을 담백하게 이끌어가는 맞아. 리더십. 맞아. 너무 멋있었어요. 오늘 저희가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뚝딱거리는 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정말 언니 덕분에 너무 재밌는 방송이었고 네. 네. 다음 게스트 섭외 가능하겠죠 저희가 이런 거 이렇게 무리한 거 많이 시켰는데 아니요 가능할 거고요. 네. 가능할 거고 아 다음 나올 게스트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어요? 배틀을 신청한다. 너무 좋아요. 네, 네. 언니는 어떠셨어요? 아 오늘 또 오랜만에 나우를 나와서 좋았고 그 나우의 프로그램을 또 이제 두 분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더 좋았고 그러니까 마음 네. 편히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고 네. 다음에 또 하시면 또 언제든 정말요? 네,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영이 전화는 살짝 내려놓고 오케이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이 마마무 데뷔 3,000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8년 와. 동안 옆에서 함께 해준 무무분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일단 우리 무무들 또 오늘 제가 네이버 나우 이제 이렇게 또 방문한다고 해서 되게 많이 기다려주고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또 마마무 단체 활동도 남아 있으니까 이제 같이 놀 날만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계 경연도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eah. 감사합니다. 네. 하트 아! 좋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트 뿅뿅! 네, 포민나우는 방송 다 끝난 후에도 바로 재방송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한 번 더 보고 싶으면 이대로 쭉 달려주시면 되고요. 나우 앱에 다시 보기도 올라간다는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민나우 세 번째 시간 엑시의 우울한 편지 들으면서 문별 언니랑 같이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주소녀 설아, 엑시, 문별이었습니다. 안녕!